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점프 스타터를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만든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제품입니다. 자, 내부에는 1500패럿짜리 캐패시터가 5개가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제가 3000패럿짜리로 점프 스타터를 만들어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은근히 무게가 나가서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한 점프에는 좀더 작은 녀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절반 사이즈인 1500패럿짜리로 좀 작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부에는 릴레이가 들어가지 않고 대절로 스위치로 간단히 온오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앞쪽에 크레토스 단자를 연결을 해서 점프를 할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혹시 야간 작업이나 우리가 지하 주차장에서 점프를 할 때는 이렇게 은은하게 비춰줄 수 있는 면발광 LED도 넣어줬습니다. 엄청 밝은 빛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두운 곳에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만한 그런 LED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점프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처럼 1500패럿짜리로도 충분히 점프가 가능하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3000패럿이 아니어도 1500패럿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충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시동을 걸면 차량의 제네레이터 전압이 시동이 걸리면서 바로 5초에서 10초 내외로 방금 썼던 전류값을 다시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별도의 충전기가 없어도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점프 스타터 만들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캐패시터 1500패럿짜리를 이용을 할 거고요. 캐패시터 5개, OS1P로 만들어서 한번 점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3000패럿짜리로 만들었더니 너무 무겁기도 하고 간편하게 점프할 때는 이 정도까지 용량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1500패럿짜리로 한번 만들어서 실제로 점프가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캐패시터는 1500패럿짜리를 OS1P로 이렇게 부스바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놨고요. 자, 여기서부터 B+에서 내려와서 B4, 그리고 B4에서 또 내려와서 B3, B3에서 내려와서 B2, 또 B2에서 내려와서 B1, 그 다음 마지막에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터리팩 직렬 연결과 동일하게 OS1P 배열로 이렇게 부스바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캐패시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캐패시터를 이 하이박스 안에 넣고 단순한 똑딱이 스위치만 달아주고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퀄라이저, 우리가 이 캐패시터에 전압을 일정하게 맞춰줄, 원래는 6S짜리인데 OS까지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S까지만 연결을 해도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캐패시터까지 연결을 하고 간단한 대용량 스위치를 연결을 해서 정말 심플한 점프 스타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최대한 이 하이박스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출된 돌기들은 다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길이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케이스 바닥은 적당히 평평하게 해주었고요. 일단 캐패시터는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고 이 위쪽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하나 달아줄 거고 그 옆으로 전압계를 달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쪽 앞쪽으로 해서 점프 단자를 연결을 해서 점프는 마무리할 거고요. 그럼 이제 OS1P로 연결된 이 캐패시터를 좀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좀 고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OS1P로 이퀄라이저까지 연결을 한 다음에 스위치 작업을 하고 점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이퀄라이저 연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기 링 단자로 연결을 해야 되지만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 볼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링 단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링 단자를 연결을 해서 이 틈새로 꽉 끼게끔 해서 꽉 조여서 고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캐패시터가 올라갈 부분 같은 경우는 종이 절연지로 절연을 한번 해줄게요. 링 단자는 안 들어가니까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서 벌려서 끼워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력되는 단자이기 때문에 메인 마이너스 선도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큰링 단자를 절반을 잘라서 늘려서 넣어줄 거예요. 엄청 큰링 단자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이런 식으로. 자, 메인 출력선과 이퀄라이저를 같이 넣어서 조여줄게요. 이렇게 가장 먼저 B- 단자에 출력선 하나 연결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퀄라이저에 B- 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하얀 선 B1이죠. B1은 B- 에서 올라간 단자. 자, 뒤집어서 B- 에서 올라온 단자는 이 단자죠. 둘 중에 하나.
자, 이렇게 B1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B2, 또 B1에서 올라가야죠. 자, 2단자네요. B2. B2는 노란색. 자, 이렇게 B2까지 연결을 했어요. 이번에는 B3. B3는 녹색이죠. 자, 또 B2에서 반대쪽. 자, 이쪽이겠죠. 자, B3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돌려서 B4. B4 같은 경우는 파란색. 자, 이제 마지막 B+가 남았죠. B+는 갈색. 원래는 6셀짜리 이퀄라이저이기 때문에 마지막 빨간 선은 사용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빨간 선은 잘라버릴게요. 이 갈색이 B+가 되는 겁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링 단자를 체결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집어버릴게요. 자, 중간에 영상이 끊겼지만 이렇게 B+까지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퀄라이저까지 모든 연결을 마쳤어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서로 다른 전압을 옮겨가면서 똑같은 전압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6셀짜리 5셀로 연결을 해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 케이스 안에 넣고 케이스 상판을 가공을 해볼 텐데, 자, 상판 같은 경우는 대전류 스위치를 이 위쪽에 이렇게 타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에 딱 맞게끔 타공을 해줬고요. 이제 이 옆으로 전압계도 하나 달아줄게요. 자, 이렇게 전압계까지 타공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쪽으로 출력 단자, 크레토스 단자를 연결을 해줄 건데요. 자, 이렇게 크레토스 단자도 타공을 했고요. 이제 배선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는 연결을 했어요. 이제 플러스 단자 같은 경우는 스위치를 거쳐서 가야 되죠. 그래서 캐패시터에서 오는 플러스는 스위치의 한쪽, 그리고 다른 스위치의 한쪽에서는 이제 출력 단자로 나가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캐패시터의 플러스는 스위치 쪽으로 넣어줬고, 이제 스위치에서 이쪽 단자 쪽으로 가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스위치에서 나오는 선도 크레토스 단자 플러스에 연결을 했고요. 이제 점프 준비는 완료가 됐어요. 이렇게 ON을 하고 점프 단자에 연결을 하고 점프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아직 전압계를 연결을 안 했네요. 여기 보시면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전압 강화가 너무 심해서 일단은 좀 빼뒀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한 번씩만 이렇게 밸런싱을 맞출 때만 꽂아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압계를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가 점프를 하다 보면 야간 작업 또는 지하주차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조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차량에 작업했던 식빵등 아시죠? 노란 불빛에 이 식빵등을 이 테두리 쪽으로 붙여줄게요. 본드를 이용해서 테두리 쪽에 붙여주고 별도의 스위치를 만들어서 조명이 필요한 곳에서는 조명 역할로도 한번 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식빵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쪽을 보시면 전원 단자가 있으니까 이쪽에 전선을 연결을 해서 이 벽면에 본드로 부착을 하고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식빵등의 전원선은 달아줬고요. 이제 이 벽면에 본드로 부착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LED 같은 경우는 본드로 고정을 해줬고요. LED는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너무나 잘 들어오죠?
LED 확인은 했으니까 이제 스위치를 달고 전압계와 배선 연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전압계의 전원을 연결을 할 건데요. 전압계의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위치를 켰을 때 전압을 확인하고 또 차량과 연결이 됐을 때 차량의 전압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출력 단자에 연결된 배터리에서 오는 선이 아니라 출력 단자로 가는 선에 전압계의 플러스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출력 마이너스에 연결을 하면 되고요. 전압계 먼저 연결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출력선에서 납땜으로 해서 이쪽 전압계의 플러스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선은 이렇게 잭으로 해서 마지막에 닫을 때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선도 연결을 해놨으니까 좀 이따 조립을 할 때 이렇게 꽂으면 전원을 켰을 때 이제 전압계가 들어오겠죠. 자, 지금은 12.5V가 나오네요. 이렇게 전압계까지 연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LED 스위치만 달아주면 되는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쪽 옆면 벽면으로 스위치를 달아주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옆면으로 스위치는 고정을 해 주었고요. 그럼 이제 스위치를 연결을 할 건데 이쪽 마이너스 L 그럼 이제 스위치를 연결을 할 건데 먼저 마이너스 선 같은 경우는 이쪽 LED의 마이너스를 지나서 이쪽에 캐패시터의 마이너스로 가줄게요. 그래서 그리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 핀이 이제 캐패시터의 메인 플러스에서 올라올 거고요. 점프의 전원을 키지 않아도 LED가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캐패시터의 플러스를 이쪽 아래쪽 핀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위쪽에 있는 핀과 이 9시 방향에 있는 핀은 LED의 플러스를 동시에 연결을 해야 되고요. 제품에 연결을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LED 스위치에 배선 연결을 마쳤습니다.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전원을 켜게 되면 LED가 예쁘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쪽에 스위치 LED도 함께 들어오죠. 자, 전압계의 마이너스 선도 연결을 해주고요.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점프는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하면 전압계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쪽으로 출력이 나가고 있고요. 어두운 곳에서는 이렇게 LED를 켜면 좀이라도 밝게 사용할 수 있겠죠. LED만 단독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LED를 켜도 전압은 그렇게 팍팍 떨어지진 않거든요. 이 LED가 소모되는 전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잠깐 동안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밝은 밝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1500페럿짜리 작은 사이즈로 점프 스타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한번 점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손잡이가 있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손잡이까지 달아줬습니다. 그래도 들고 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손잡이를 달아줬고요. 이제 모든 작업을 마쳤어요. 자, 그럼 이렇게 완성을 했으니까 실제로 점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량은 지금 액티언 차량이고 지금 배터리가 탈거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단자가 탈거되어 있는데 여기에 물려서 점프를 해볼게요. 자, 연결하고 전원 켜주면 자, 지금 13.6V 나오네요. 시동 걸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너무나 잘 걸리죠? 자, 시동이 걸린 후에는 바로 13.8V까지 충전이 됐습니다. 13.9V, 14V까지도 바로 충전이 되고 전원을 끄니까 이제 차량의 전압이 표시가 되고 있죠. 차량의 전압은 14.6V. 점프 아주 잘 되네요.